대형 보험사들의 기업 대출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가 커진 기업 대출에 대응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가계 대출 규제가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보험사들의 수익 구조 시프트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5개 손해보험사들의 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업 대출 잔액은 2021년 35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39조 원으로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 말에는 약 43조 원까지 불었습니다. 올해 들어 6달 만에 8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지난해 말보다 각각 10%, 12% 증가했습니다. 삼성화재의 기업 대출이 13조 6천억 원으로 반년 새 21.4% 증가하며 최대를 기록했고, DB와 KB손해보험이 9.2%, 14.6%, 메리츠화재가 9.1% 증가했습니다. 다만 현대해상은 5조 5천억 원으로 유일하게 3.5% 줄었습니다. 생명보험업계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개 대형 생보사의 기업 대출 잔액은 총 47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16%씩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대출 잔액이 손보사가 지난해 말보다 36%, 생보사가 37% 큰 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최근 보험사들의 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건 고금리 기조 속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보험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의 가계대출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대출 쪽으로 이동한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상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빚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도 보험사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힘을 싣고 있어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